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0월 27일 연중 제30주일 마르코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라고 번역되는 히라버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마음이나 몸이 아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픈 이들의 병을 치유시켜 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르티메오가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다른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는 목적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당신을 따르도록 초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만 목적을 둔 신앙은 기복신앙이 되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물은 어디까지나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신 분, 즉 하느님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치유되었다고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큰 은총의 체험을 하였다고 해서 단 한 번에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큰 은총을 받았다면 그만큼 마음을 다해 응답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유의 은총을 청하십시오. 그와 동시에 치유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잘 따를 수 있는 은총을 함께 청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김우중 스테파노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